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 5기의 봄 캠프가 진행됐는데요. 1박 2일 동안 예비 기자로서 경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희연 기자입니다. 보트쇼가 열릴 킨텍스에 모인 100여 명의 대학생들.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하나라도 놓칠까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객 입장이 아닌 대학생 기자단으로 방문한 킨텍스의 모습은 새롭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 킨텍스가 어떻게 발전할지 더욱 궁금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대학생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많이 취재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눈에서 뒤이어 방문한 곳은 경기 북부청사. 수도권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 북부의 현안을 듣자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주거시설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공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고. 이번 캠프에서 본 DMZ와 각종 환경 문제 등 경기도의 모든 것은 앞으로 취재의 기초가 될 예정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경기도 방방곡곡을 누비며 활발한 도정 소식을 취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들이 저희 그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돼 대학생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던 봄캠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참신함으로 도내 곳곳을 누빌 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진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